3주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아, 특집 자산관리 토크쇼가 되겠는데요. 네. 아, 오늘은 그 WM 사업부의 김종구 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목소리 시원시원하시네요. 예, 목소리가 그렇죠. 커가지고 네. 옛날에 좀 응원대장 같은 거 좀 했습니다. 응원대장이요? 예. 사실 이제 이 어디든지 주식이든지 어디든지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해요. 대장이에요.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실력도 조금 있다 소리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야 그러니까 실력, 기본이고 실력이 마침 되니까 목소리 커진 거죠.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그 글로벌 자산 관리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네. 저기 종류가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야 되나요? 어째 보면 미국하고 지금 유럽에서 미국은 지금 US 달러 캐시 폭탄을 지금 퍼붓고 있고 그렇죠. 유럽은 지금 유로화 기축통화니까 다 퍼붓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 3-4년 전부터 지금 트럼프의 허가를 받고 그렇죠. 퍼붓고 있으니까 아베가 지원자는 못했을 것 같고 예. 저기 그 미국에서 이제 눈치껏 한번 감아주니까 네, 없고. 하는 것 같고 예. 예.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이제 뭐 자기네가 완전 기축통화니까 계속해서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이 리커버리 펀드죠. 본드를 발행한 건 아니고 이제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은 저기 그저 그 보조금으로도 주고 예. 일정 부분 대출도 주고 네. 그런데 전 그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예. 극적으로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보잉이라든지 지금 맥도날드까지 지금 회사채를 다 사주고 있잖아요. 아, 그, 미국이고. 예. CP. 예. CP를 사고 있는 거죠. 예. CP 앤드 국채는 무한대로 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폭탄을 때려붓는지부터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거기 두 군데에서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현찰을 다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퍼붓으려고 하니까는 저기 말린 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뭐 한 50조 정도 적자 국채 발행해 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에 7,500억 유로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럼 얼마입니까? 7,500억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라고요? 50조.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2% 내외잖아요. 그래도 네. 그 따져보면 더 풀어도 되는데 근데 그 뭐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예, 어쨌든 예. 돈이 풀렸다는 거고 예, 캐시 폭탄, US 달러 앤드 유로화 글로벌 한강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근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제 5조 달러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뭐 실질적으로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5조 달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5천조 그러니까 5조 네. 5조 달러면 한 6천조 되네요. 아, 네. 일본의 1년 GDP예요. 예. 아, 일본의 1년 GDP를 경기 부양으로 해서 때려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유동성 굉장히 많다. 이제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예. 그런 상황.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저기 그 주신 그림을 보면은 예. 파월 형님하고 예. 라가르드 누님하고 예. 얼굴 딱 박혀 있는데 이게 예. 이제 그 상징적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가 많이 돈을 풀 수 있는가? 예.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왜 입을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런 환경이 돼 있고요. 네. 그러면 넘어가시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 예, 그렇죠. 예. 워낙 뭐 현찰을 많이 풀고 있고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글로벌하게 돈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어차피 부동산이 이길 수밖에 없다. 부동산으로 갈 수 있고 주식 채권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못 믿겠다. 나는 실물이 좋다. 금, 니켈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통화해야 되느냐. 유로화로 할지 지금 US 달러로 할지 안 그러면 엔화로 할지.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도 제로. 금리. 예, 네, 제로 네. 금리. 유로는 마이너스 금리. 네, 일본은 마이너스 네, 금리. 한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유로 쪽도 마이너스 금리지만 부동산이나 실질적으로 채권 같은 거, 연구채 같은 게 3%, 4% 나오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강남권에서는 벌써 알고 저는 원래 PB 출신이라서 네. RMPB를 한 20몇 년 예, 했기 예.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환경은 어렴풋하게 알고 디테일하게 강남에서 사모님들이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재산을 증여를 하고 대체 투자를 하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려요. 이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최근에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물가체가 나오면 예. 강남에서 싹쓸이 해간다고.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물가가 거의 안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물가체가 저기 그 저 발행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원래 밀집 모자는 겨울에 사야죠. 당연히 겨울에 사야죠. 네. 미리.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그 투자자분들도 물가체가 뭔지 모르는 분이 예. 있어요. 그거부터. 예, 물가연동 국채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발행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쿠폰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채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합니다.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겠죠. 뭐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데 쿠폰을 1%짜리, 2%짜리, 3%짜리로 딱 발행해 놓고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원금을 더 줘요. 그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올라가지고 물가연동 국채를 굉장히 많이 팔렸고 수익이 좋았어요. 네, 그게 맞아요. 일본하고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때는 물가연동 국채가 잘 팔리고 수익이 좋았는데 한동안 경제가 안 좋아 디플레이션 비슷한 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금 강남에서 물가연동 국채를 찾아요. 기획재정부 것만 찾는 게 아니고 한국 원화보다는 그래도 US 달러 기축통화 물가연동 국채가 훨씬 더 배팅하기가 좋다. 아, 그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미국 거. 그 해외에서 발행된 물가채로 살 수 있어요? 예, 살 수 있습니다. 예,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그때 이제 그 저 그 기사가 뭐냐면 강남 PB들이 다 싹쓸이겠다 그랬는데 저 이해를 못한 게 예. 굉장히 큰 기업의 그 이 WM 센터라든지 PB 센터 저기 그 저 그 그 위치가 강북에 있거든요. 그냥 말이 강남. 그 여의도는 그러면 강남입니까? 강북입니까? 아이고. 여의도는 꼽사리 아닙니까? 여기는 강중이죠. 아, 강중. 여기도 저기도 깰 수 있죠. 어쨌든 저기 그 PB들 예. 정말 잘 나가는 PB들은 예. 실제로 그 물가채라든지 이런 예. 거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미국 물가연동 국채는 100원짜리가 지금 102원, 103원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100%겠죠. 예.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금 금리가 나가고 있어요. 쿠폰은 0.1, 0.15 발행했는데 그래도 지금 찼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왜냐하면 쿠폰이 지금 0.1이나 0.2 되니까 종합가세 잡히는 구간도 작아지면서 엔드 나중에 지금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간다고 그러지만 언제 뭐 저 포함해가지고 애널리스트 뭐 환율 예측가들이 환율 맞춘 적 있습니까? 없죠. 기축통화가 이긴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물가연동 국채, 달러 표시 또는 국내 거 지금 계속 찾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금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가는 건 주제 사실인데 예. 부동산은 예. 이제 우리 좀 최근에 부동산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현상이에요. 예. 거기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현찰을 많이 풀어대고 하니까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늘지가 않잖아요. 인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할 건데 지금 같은 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인구가 심하게 줍니다. 아 그런가요? 올해부터. 예. 심하게 주는 게 아니고 저기 그 늘어나는 게 저기 그 아닙니다. 줍니다. 아 예, 절대 수치가. 예, 줄어든... 절대 수치가 줍니다. 왜냐하면. 원래 출생이 1년에 3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올해 30만 명이 무너져요. 아, 왜냐면, 그런데 자연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30만 명 정도 네, 되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올해는 그렇네요. 30만도 출생률이 안 돼요. 그래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네, 교수님. 그래서 저는 더 나을 생각이 저는 이미 셋이라 교수님 말고 아니, 이미 셋이라 미혼 후배들이나 네.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더 심하잖아요. 맞아요. 코비드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인구 감소율이 훨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어디가 뜨느냐, 어디가 되느냐? 학군 좋은데, 그렇죠. 인프라 쪽가 좋은데. 그럼 어디가 되십니까? 완전히 저기 예. 그 속된 말로 핵심적으로 말하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방에서 왔지만 지방은 소위 말해서 진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좀 심각합니다. 맞아요. 그 때문에 지금 핵심 부동산은 지금 너무 비싸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더 비싸집니다.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의 그 가치가 예.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부동산의 핵심은 저기 그 인프라, 그 사람들의 만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예. 예. 맞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그 소위하는 버블 세븐 지역의 핵심적인 거기는 잘 안 떨어질 걸로 봐요. 안 떨어. 네, 잘 안 떨어지고 공급은 안 느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진입하고자 네, 경제학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네.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거를 이제 그 뭐 떨어지려면 완전히 해체를 시켜야 되는 관계를 근데 관계가 해체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편한 아이템 중에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본인이 가장 편한 거를 투자하십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은 저기 그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목돈이요?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목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뭐 리츠 이런 것도 저기 요즘에 하나요? 근데, 근데 리츠가 세제 혜택을 주려고 그러다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리츠보다는 그리고 부동산은 또 리츠라든지 그냥 펀드도 좋은데 그쪽에는 또 연합 투자를 하니까 사무식으로 하니까 내가 엑싯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 가보면 부동산은 외국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합의계약서를 써가지고 제대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자기 돈으로 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는 성향입니다. 또 최근에 여기 그 옵티머스라든지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먹고 튀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믿질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 뭐 개하다 깨지는 경우 많듯이 부동산 같이 하자고 공동투자 해가지고 또 먹고 튀는 놈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실사례로 뭐 젊은 친구들 제 후배들 제가 실전적으로 레코멘드합니다. 직장 좋고 라이선스 있으면 2억 대출 나오니까 빨리 땡겨가지고 저거 전세 깨고 사나. 어차피 지금이라도. 뭐, 그렇 당연하죠. 왜? 로케이션을 사는 거잖아요. 강남의 로케이션, 그렇죠. 강북의 로케이션, 학군 좋은데. 그거는 재생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갑자기 그게 올라 있네. 원래 콩나물도 물 주고 난 다음에 계속 보면 안 크지만 한 1, 2주 있어봐라. 하루 이틀만 있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 1600년대에 이제 그 저 그 이 튤립 버블이 있었을 때 보면 이제 튤립 초기에 올라갈 때는 그 황제 튤립이 올라갔어요. 황제 튤립은 이제 튤립 생긴 모양이 네덜란드의 황실 문양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알뿌리가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돌연변이 같은 거네요. 근데 이제 저기 그 황제 튤립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총독 튤립, 장군 튤립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도 보면은 저기 그 뭐 대치동 엄마 여기는 이거는 황제라고 봐야 돼. 근데 나머지 이제 뭐 총독 뭐 나오다 보면 나중에 거지 튤립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핵심으로 가는 건 전 동의해요. 어쨌든 핵심 부동산은 지금도 비싸다고 하나 더 비싸질 것이다. 제가 테헤란로에 맨 처음에 그 20대 때 근무할 때 그때 4천만 원 했어요. 아, 그때하고 얘기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목적은 되는 4억 넘어요.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금도 같은 시각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이 투자라는 게 터블런스가 있고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상화되면 목 지키고 있는 분들이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얼마 못 드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주식, 채권, 금, 또 통화는 이제 어떤 통화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역시 기축통화로 가는 것이 맞다. 맞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그 뭐 사모님 세 명이 정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좋죠. 저도 또 뭐 글로벌 채권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진짜 동학 개미가 아니고 스마트 개미로 변신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5G 되면서 뜨니까 나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또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계속 금융 쪽으로 가니까 좀 힘들다. 어떻게 하든지 그 바텀 라인으로 뭐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일부 또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금으로 해가지고 같이 청담역에도 자주 가시더라고요. 청담역 왜 가시는 줄 아십니까? 혹시? 거기 금거래소 있어요? 빙고. 왜냐면 저기 그 금거래소는 동네마다 다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한국금거래소거든요. 한국금거래소인데 그게 국영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개인이 하는데도 그 전국에 지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 가도 금거래소가 있어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금을 사십니다. 왜? 그분들의 그 노하우라든지 경험에 따르면 그래도 믿을 거는 금 외에는 없다. 아, 실제 골드바를? 예, 바를 삽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드바를 예. 직접 투자하게 되면 예. 비데스크 스프레드도 너무 크고 예. 그래서 부가세하고 관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부가세하고 관세 내야 되는데 예. 그분들 생각은 감안해도 기본적으로 나중에 뭐 뱅크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면 또 인출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5만 원짜리를 충분히 확보를 못 하신 모양이에요. 원래는 5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저기 그 저 마늘밭에 이렇게 묻어놓는 게 최고인데. 사실은 어째 보면 방송에 이런 얘기해도 될 건 모르겠는데. 어차피 심이 걸리면 심이 걸리지도 않겠지만 PD가 있으니까. 그 5만 원짜리보다 금이 왜 나은가 하면 나중에 자제분이 그 좋은 직장 가고 소득쟁병이 되면 그 1년에 몇 개씩만 말 잘 들으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증여 상속을 사전에 하겠다는 거죠. 실물로 깔끔하게 말 잘 들으면. 근데 그게 사실 예. 실물 투자하게 되면 예. 그 코스트가 한 30% 정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맥스 10에서 13%. 아, 부가세가 10%, 관세가 3%. 그런데 또 뭐 요즘은 또 그러니까 이제 그 BDS 그러니까 그 아, 그것까지 감안하신다면 매도 매수 효과가 있으니까 예, 예. 30%. 안 팝니다. 왜 팔아요? 뭐라고 그랬겠죠. 그렇게 좋은 걸 왜 팝니까? 안 팝니다. 아, 지난번에 저기 그 저 금목 운동할 때 예. 결혼 반지하고 다 내고 난 다음에 예. 금부치가 없어요. 아. 집안에. 저런. 저는 그때 뭐 바빠가지고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들으니 바빠가지고 제가 IMF 때 못 냈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참 효자더라고요. 그럼이. 그러니까 이게 돈이 덤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 예. 골드바를 많이 저기 그 하고 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또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 대출 얹어가지고 또 증여하는 예. 경우 부담부 증여라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자제분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제분이 소득 증빙이 돼야지 대부분 다 그렇죠. 부담부 증여를 하죠. 맞아요. 그래야지만 그 증여세가 좀 낮아지면서 소득 증빙이 되니까 대출을 최대한 깨가지고 왜냐면 대출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율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율로 넘어가기 네네. 때문에 한 10% 정도 개인이 됩니다. 이득이 되는데 저는 국민학생하고 중학생 초등학생 아, 죄송합니다. 너무 부식이니까 팀내시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하는 것도 제가 서포팅을 해줬어요. 와, 그런데 그분 논리가 대단한 거예요. 왜? 지금 소득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사모님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노 프라블럼이요. 그래. 왜? 이걸 알아야 돼. 가면서 지금 강남에 이런 아파트나 이런 단독주택은 살 수가 없어. 얘들이. 그런데 내가 중간에 어떻게 되면 힘드니까 지금 그까지 감안해가지고 5년 그 연부연납으로 그냥 신청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뭐 지금 뭐 전세 월세 오르는데 그거 뭐 증여세 정도야 나오지 않겠어? 안 나오면 내가 또 뭐 현찰로 주지 이러면서 가감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 대주주들이 예. 예 저기 그 자녀들한테 상속할 때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려요. 예. 예. 예 그래갖고 주가가 떨어졌을 예. 때 이제 상속하고 예. 이제 그 상속 가액을 낮춰버리는 거죠. 예. 그거랑 비춰놓고 본다면은 그냥 막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제가 바로 생각하고 있네요. 예. 수요는 나는 왜 집이 없지? 수요는 아니, 넘치는데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수요는 넘치는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네. 공급은 그러면 나중에 방송 끝나시고 제가 하나 찍어드릴게요. 네. 원래 아는 게 많으면 이게 뭘 못 그렇죠. 해요. 네. 아 참.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저기 그 투자자들이 예. 애플, 아마존 이렇게 예. 엄청 하는 거예요. 예, 빵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동학개미들이 의외로 저도 좀 연식이 돼가지고 요번에 이렇게까지 불이 붙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탁금이 한 10조에서 한 20조 초 하다가 정상적일 때는 지금 40조에서 50조가 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되는 업종이나 되는 종목은 최소 두 배는 드셔야 돼요. 그래 저도 뭐 요즘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묻고 회장님 물으면 요즘 주식 하셔야죠. 왜? 장이 섰는데 5일장이 섰는데 여기서 가가 미리 선점하셔야죠. 반도체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종목. 반도체, 시큐리티, 앤드 로봇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외 주식도 엄청 사고요. 국내도 글로벌 기술력을 가지고 전체 매출액의 한 60% 이상 수출을 차지하는
좋은 종목들은 무조건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때 예. 이제 국내 투자하고 좀 달리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 환율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또 거기 또 그 세제가 또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지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 보십니다. 달러다. 달러로 투자하면 달러로 나온다. US 달러. 지금 뭐, 요즘에 그 달러가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요즘 떨어지죠. 그런데 뭐 장기 추세를 보시면 10년 동안 US 달러 평균 환율 1,150원입니다. 그리고 IMF 이전에는 700원, 800원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 경제 일부 종목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US 달러가 낫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G2 돼가지고 G1을 넘어선다 그러지만 중국은 크레딧이 안 되기 때문에 신용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국은 올라오다가 한번 박살 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총량으로 보면 G2지만 예. 인당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치 그렇죠. 그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마게닝 파워가 예. 아,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지 예. 않겠나 싶기도 하고. 강남 회장님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 4년 전에 그때 저도 좀 스마트하게 머리를 좀 썼으면 저도 큰 돈 벌고 진짜 여기서 방송 안 하고 딴 데서 저 인터뷰할 때가 지금 위험해요. 왜냐면 원래는 돈 벌면 한강에 요트 띄워 가지고 와인 파티를 하는데 홍수 났잖아 지금. 아, 그래요. 큰일 난다니까요. 요거 하나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뭐냐 하면 테슬라 CB를 찾더라고요. 뭐 회장님. 아, 테슬라 CB. 예. 그러니까 제로 그때 0.5인가 제로 쿠폰 CB가 있었어요. 그때 100원짜리를 100달러짜리를 얼마에 사드리는가 하면 그때 85원인가 90원에 사드렸어요. 근데 그게 140원, 150원 올랐고 그 전환 가격은 얼마짜리? 네. 전환 가격요? 네. 지금 전환하면 그분은 뭐 5배에서 10배 터졌죠. 아~ 네, 전환 가격.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부자들은 촉이 좋아요. 맞아요. 촉이 좋아요. 돈 냄새를 맡는다고 하죠.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 PB들이나 RM들은 쇠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쇠금자 써가지고 제 이름에 금자가 있습니다. 김종구라서. 아 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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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해야 돼. 왜냐면 저기 이거 우리 또 신라 쪽이라. 저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쇠복이 있어요. 그리고 촉이 좋아요. 그때 CB를 대량 달러 또 구매를 하셨으니까 달러도 또 그때는 1,100원대였잖아요. 1,100원대였으니까 1,000원대였으니까. 달러 환차액 플러스 비과세.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촉이 좋으신 게 예. 사실 개인들은 물가 체험을 잘 몰라요. 예. 맞아요. 그리고 네. 테슬라가 CB를 발행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제 금융 주식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뭐 저희 고객들이 이 방송 본다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객들한테 80-90%를 배웁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배우고 난 다음에 메모를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죠. 요즘 구글링하면 안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지금도 또 찾고 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기업 중에 지금은 미미하지만 향후 3년에서 5년 전 세계를 다 헤게모니를 잡고 돌릴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공부하시면서 그러면 저도 뭐 같이 공부를 하고. 근데 최근에 워낙 이제 금리도 낮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 이제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많이 흘러와 있어서 기업들이 그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예. 그 행위는 많이 하는데 예. 채권을 뭐 대량으로 발행했다 그 기업들이 예. 그런 거는 뉴스를 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거는요. 그런 뉴스들은 채권 시장이 보면 OTC 시장이에요. 진짜 폐쇄적인 시장이에요. 예. 예. 한 250년 이상 OTC 시장인데. 의외로 채권들도 대량으로 발행합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예. 저 우리나라 말고 저 미국이나 예. 아 그래요? 예, 대량 발행합니다. 발행해 최근에 보잉 같은 경우는 쿠폰 7.5짜리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강남에서 싹쓸이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채 프로그램이 가동될까 말까 하는 그 기로에서 또는 가동되자마자 트럼프가 7천억 달러 그 보잉이나 뭐 GE나 뭐 맥도날드나 뭐 버크셔 해수의 회사채 프로그램 가동 리스트가 구글에 쫙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100원짜리가 한 70원, 80원까지 내렸거든요. 발행하자마자. 그거 지금 막 100원 넘었습니다. 쿠폰 7.5. 다시 한번 저기 그 네.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100원, 70원 하는데 원래 사실은 달러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쉽게 저기 그저 그 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좀 저기 감안해서 좀 들으시면 예, 예. 좋겠고요. 그리고 풀리는 돈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째 보시면
지금도 홍수가 났잖아요. 계곡에서 텐트 치다가. 그러면 계곡에서 텐트 치지 말고 산 중턱이나 펜션 같은데 안전한데 대량 하듯이 지금 강남 분들이나 지금 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포트폴리오 짭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금도 좀 사놓고 증여도 좀 해놓고 돈 있으면 엔드 달러도 좀 사놓고 유로화도 좀 사놓고 그리고 해외 채권도 좀 사고 국내 주식 중에 글로벌 석권할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반도체는 무조건 가잖아요. 그렇죠. 5G 때문에. 그러면 1차 밴드가 어디냐 수출을 어디를 많이 하냐 해가 다 삽니다. 포트폴리오로. 해가지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금리는 적읍니다. 대출은 더 받자. 금리는 제로 마이너스로 간다. 그 작년에 제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2년 안에 간다고 제가 방송에서 크게 떠들었어요. 그래 지금 강남 아주머니들이 강남 사모님들이 두세 명씩 저한테 계속 전화 옵니다. 저는 한 명은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네? 아주머니들. 제가 볼 때는 큰일 날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편하게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해는 어디에서 떠올지 모르는 거죠. 지금 어느 쪽으로 고개 갈지 예, 보고 있는 모릅니다. 상황 퍼트를 좀 가져가야 하는 예, 맞습니다. 상황이라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꼬아바지스 물어봐야 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세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자산이 있어요? 예. 저희가 일본하고 똑같이 가거든요. 일본. 타임레그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짠 분들이 가장 그래도 행복하게 인생을 사시는지 보면 지금 일본 금리가 마이너스 0.1%거든요. 기준금리가. 은행 넣어도 금리가 안 나오고 수익이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다 구들장에 엔화를 묻어놓고 쓰잖아요. 금고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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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들장이라고. 아니, 걔네는 다담이니까. 바다에. 아, 예. 한번 저기 예. 몇 년 전에 예. 저기 일본에 예. 수해가 나서 홍수가 났는데. 맞습니다. 쓰나미. 그때 이제 저기 그제 제일 많이 떠내려간 저기 그 이제 가구가 금고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합의하에 예. 금고를 열어봤더니 한 집당 천만 원씩 있다고. 예. 맞습니다. 1억씩 저기 그냥 그 금고에. 그러니까 왜냐면 예. 마이너스 금리를 저기 한 거는 그 은행에 집어넣지 말고 소비를 하라는 그렇죠. 건데 예. 그러자고 현금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스마트하게 거죠. 움직이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의료보험료 포함해가지고 소득세가 높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높아지니까. 세원이 다 포착이 되니까. 예, 세원이 네. 포착돼서. 그러니까 쓰나미 때 그렇게 됐듯이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금고, 신진금고 엄청 팔렸잖아요. 맞아요. 예. 백화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신진금고 네. 기술도 최고죠. 네. 은행원 출신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그 신진금고가 은행에 쫙 있어가지고 그거 열려면 여러 가지로. 그 세금도 엄청 높아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종합소득세율도 1등이고 요번에 45% 올려가지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9.5% 세금 냅니다. 10억 이상은.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넘버원입니다. 할증료 포함하면 65% 됩니다. 그거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아 맞습니다. 예, 예. 그 표 제가 우리는 이것저것 보니까 빼주는 게 많아가지고 외국은 더 많이 빼줍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양도소득세 안 내요. 제가 팔고 사고를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 때도 취득세 등록세 내죠. 또 팔 때 양도소득세 내죠. 그 세금을 부동산 세금도 이중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제가 실전 경험을 하면 뭐냐 하면 우리 손님들이 이렇게 컴플레인 하세요. 회장님들 하면 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40% 50% 세금을 냈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또 상속세를 낸다는 게 말이 되냐? 어?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응? 그 회장님들 현장 경험을 할 수 철학적인 문제. 물론 네. 돈 내는 사람들이 아까 네. 아깝겠지만 불로소득은 네. 세율이 높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낮게 예, 이렇게 해야지만 조세정의가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 저희가 해도 끝도 없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라. 그러면 국내보다는 국내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니까 글로벌을 보라. 글로벌 중에서도 기축통화로 발행한 채권 같은 거를 확정금리 채권, 소버린 본드, 즉 국채라든지 신용등급이 트리플 V 이상은 투자 적격 등급이니까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하이닉스 정도 이상 되는 회사들만 트리플 B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트리플 B 못 받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확정금리, 신용도 좋고 안정금리,
기축통화로 발행한 채권들을 강남에서는 한 5년 전부터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남미 쪽에 예. 남미 쪽에 이제 그 쿠폰이 좀 되게 그 높은 예, 기준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예. 가겠네요. 브라질 우리가 옛날에 그 특별 조약 맺고 나왔는데 비과세 때문에 브라질에 많이 당했죠. 아, 작살났죠. 헤아라. 그런데 유통 시장에서는 브라질 국채 US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아, 달러 표시고. 예, US 달러 표시 제가 외국계 근무할 때 한 10년 전부터 팔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전화를 주세요. 왜냐하면 한국 브라질 특별 조약에 따라 가지고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나 브라질 정부 또는 국영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인정한다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에.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역시 촉이 좋고 비과세. 정보가 좋으신 그분들이 전화가 와요. 저한테. 달러 표시, US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 좀 갖다 줄 수 있나? 오케이. 고맙습니다. 우리 유로 클리어 예타군에 딱 넣어드리면 되니까. 우락 전산이 IT가 발달돼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건 예. 저도 보면 예.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 아르헨티나도 디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남미 국가들은 예. 특히 요즘에 그 브라질 대통령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걸려주시고 다 나왔던데요. 또. 아무튼 달러 표시이기 때문에 과거에 예. 우리가 이제 헤아라 표시로 저기 예. 그 투자했던 것보다는 훨씬 예. 안전한 예. 예. 그런 상황이 되겠네. 이제 그 디폴트를 하지 않는다는 근처에서. 예. 오늘 또 사실 하이리스크 하이턴이면 예. 그 정도의 리스크는 또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디폴트를 하게 되면 국채니까 가서 저기 그 브라질 군함을 또 저기 그 잡아가고 우리 저기 그저 어딥니까 엘리어 대세처럼 예. 예? 우리도 벌처가 되는 예. 거지 이제 예. 그 사례로 지금 그 교수님 얘기 잘 하셨는데요. 그리스가 디폴트 났잖아요 2008년도 때 네. 그때 그리스 몇 프로 헤어컷 해줬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리스 국채 기억이 잘 안 나네. 39% 줬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100원짜리를 39원은 배상을 해줬어요. 다시 채권으로 주던가 안 그러면 캐시로 주던가. 그런데 그리스가 그때 5원까지 내렸어요. 5원에 들어간 벌처 펀드는 떼돈 벌었죠. 그리고 또 저기 잘 안 주면 파르테는 신전 하나 저기 잡혀 오고. 근데 브라질은 인구가 3억이 넘고 하니까 그리고 비과세라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비과세라는 장점.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한번 발행할 때 그 채권 섹터 하나당 2조 3조짜리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원화로 발행된 채권이 글로벌에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뿐이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나머지 98% 글로벌 채권을 모르고는 채권 투자도 안 됩니다. 아,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난 유로본드 시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 보시는 시장보다도 예. 더 다양한 전략과 예. 아, 그리고 더 그 다양한 상품이 있는 곳이 바로 채권 시장. 네, 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예. 네. 홍콩, 싱가포르, 리타에 있는 분들은 다 그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한 70% 가져갑니다. 글로벌. 지금 저희가 알겠습니다. 브라질 그 달러 표시 국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건 예, 아닙니다. 그런 게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네. 한번 가져보는 네. 게 어떨까. 일단 저기 뭐 이런 저기 이야기. 상품이 있다라고 예. 네, 네. 상품은 많이 알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요. 어, 네. 달러 표시 국채 쪽에 국채입니다. 관심을 좀 소브린 본드.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부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부자들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간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김 부장께서 저기 가끔씩 예. 나오셔가지고 강남 부자들 또 시간 되시면 원래 부자들은 저기 성북동에 있어요. 강북 부자들도 맞습니다. 저기 예. 만나셔가지고 예. 그 동향을 한 번씩 딱 저기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다리가 빨라가지고 예. 많이 돌아다니고 뭐 있습니다. 김 부장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강남 부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메신저 역할을. 예, 중요하니까 예. 아, 오늘 첫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네. 너무 유익했고. 예.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부자들은 가져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봤네요. 앞으로도 저희 트렌디한 내용들 좀 많이 들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글로벌 WM센터의 김종구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